안녕하세요. 보경당 주인장입니다. 아티장 베이커리의 라오겐 크루아상을 좋아하는데 서울까지 가야만 먹을 수 있어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짭짤고소한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중력분에 설탕, 소금, 이스트를 붓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우유와 물을 넣고 믹싱을 시작합니다. 날가루가 안 보일 정도가 되면 버터를 넣고 계속 미싱해 줄게요. 페이스트리 반죽의 팁을 드리자면 너무 최종 단계까지 믹싱하진 마세요. 글루텐이 너무 쫀쫀하게 잡혀버리면 밀어펴기가 힘들더라고요. 젖은 면보를 덮어서 실온에서 1시간 발효시켜주세요. 반죽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발효되는 동안 충전용 버터를 밀어줄게요. 저는 페이스트리용 버터를 사용했는데 없으시다면 야매 페이스트리 버터 만드는 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유산지를 이용해서 버터를 15cm 정사각형으로 밀어주세요. 리더사의 스몰 사이즈 가정용 파이 롤러에서는 이 크기가 딱이에요. 버터와 반죽을 같은 온도로 맞춰줘야 해서 함께 두는 게 좋은데 날이 더워서 버터가 녹는다면 냉장 보관해주세요.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주고 발효된 반죽을 버터를 감쌀 수 있는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밀어줍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주고 밀대로 밀어주면서 모양과 두께를 일정하게 잡아주세요. 버터를 올리고 감싸준 다음 꼬집꼬집해서 버터를 단단히 감싸줍니다. 이때 버터와 반죽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착 붙게 해주세요. 단단한 느낌이 나서 이대로 밀면 버터가 끊어집니다. 좀 더 부드러워지게 놔둘게요. 전 버터를 냉장에 뒀는데 너무 단단해져서 이 상태로 10분 정도 뒀어요. 버터가 너무 단단하면 반죽을 밀 때 다 끊어져 버립니다. 밀대로 살살살 늘려주면서 펼친 다음 밀어주세요. 반죽이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덧가루를 중간중간 뿌려주세요. 반죽을 3절 접게 해준 다음 아까 충전 버스터를 밀 때 사용했던 유산지로 감싸서 냉장 휴지 1시간을 시켜줍니다. 시간이 빠듯하시다면 실온에서 30분 정도 둬도 되는데 이때 버터가 너무 녹아버리면 결이 안 녹을 수 있어요. 냉장 휴지 했으니까 5분 정도 잠깐 둬주세요. 냉장 휴지한 반죽은 또 버터가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실온에 뒀다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리더사의 도우시터 가정용 파이 롤러예요. 3절 접기 후에 반죽은 두껍기 때문에 일단 밀대로 한번 눌러준 다음 도우시터를 사용해줍니다. 두께를 5mm까지 밀어준 다음 덧가루를 털어주고 3절 접기 해줍니다. 다시 사용했던 유산지로 감싸서 냉장휴지 1시간 해주세요. 동일한 과정을 한번 더 해줄게요. 5분 정도 둘게요. 페이스트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버터가 녹지 않되 부드러운 상태만 지킨다면 실패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방법은 냉장고에서 휴지 후 5분에서 10분 정도 실온에 둬주세요. 마지막 3절 접기 후 휴지가 끝나고 나면 성형할 수 있게 밀어펴줄 거예요. 절대 한 번에 밀지 마시고 점점 더 얇게 밀어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용 파이롤러를 사용하신다면 한 칸에 두 번씩 밀대로 밀어주신다면 점점 더 얇게 세로 23cm에 두께 3mm로 밀어펴줍니다. 파이롤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리자면 반죽을 수직 방향으로 바로 밀지 마시고 수평 방향으로 밀어서 보드의 너비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준 다음 방향을 90도로 돌려서 밀어펴줍니다. 그럼 사이즈가 딱 맞게 나올 거예요. 내면에 파지를 잘라내준 다음 가로 10cm로 양면이 엇갈리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를 대고 잘라주면 금방 재단할 수 있어요. 이제 말아줄 건데 크루아상의 모양을 예쁘게 잡으려면 가로면의 중간에 1cm 정도의 칼집을 내주고 말아줍니다. 그럼 크루아상이 동그랗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유산지를 또 사용할게요. 크루아상 한 개를 올릴 수 있도록 잘라서 핀닝해준 다음 젖은 면보를 덮어서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발효시켜주세요.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소다물을 만들어줄 겁니다.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프레젤 소다를 넣고 아메리카노 색이 나오면 불을 끄고 완전히 식혀줍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식혔는데 여의치 않다면 제일 먼저 만들고 페이스트리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프레젤 소다를 사용했지만 일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색상은 살짝 연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발효가 잘 된 반죽을 조심히 들어서 소단물에 담궈주세요. 반죽을 굴려서 모든 면이 30초 정도 담궈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뒤집개를 사용하면 깔끔하고 편하게 반죽을 담궜다 꺼낼 수 있어요. 발효된 반죽을 만지다 보면 꾹 눌려서 빵이 찌그러질 수 있는데 이렇게 유산지를 사용하면 모양도 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펄솔트도 골고루 뿌려줄게요. 펄솔트는 타지 않고 식감도 있으면서 짠맛도 덜해서 더 맛있지만 없으시다면 일반 소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220도로 예열된 오븐을 200도로 낮춰서 20분 구워주세요. 크루아상은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자, 이제 먹어볼까요?